빠마했는데 머리가 잘안 나왔어. 스트레스 받을 땐 탄수화물이 답이지. 그런데 이제 반찬 잘하네. 이 비결이 뭐냐니까? 어우, 맛있어, 맛있어.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대청마루요. 아,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데. 가성비가 쩐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안녕하십니까. 가성비 맛집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화도읍에 위치한 대청마루를 방문해봤는데요. 이 근처에 사는 동생이 이 집은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던 김삿갓보다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 집이라고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괜찮은 집이길래 입 짧은 동생이 추천을 해줬나 해서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직접 한번 확인하러 와봤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남양주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화도읍이 나오는데요. 자차를 이용할 경우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 주말이면 시간은 복불복일 듯 합니다.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이른 점심인 11시 40분쯤 도착을 했는데요. 가득 차 있는 주차장을 보니 맛집이란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외관은 오래돼 보이는 한옥집의 모습이었고요. 손두부와 보리밥이 전문인 듯 합니다. 앞에서 인원수를 말해주면 이렇게 대기표를 나눠주는데요. 20번째네요. 여기도 역시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 곳이라 그런지 대기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입간판에는 대청마루라고 크게 써 있네요. 대청마루의 뜻은 엄청 큰 마루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기다리면 번호를 불러주시는데 지난번 김삿갓의 시스템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테이블석은 없고 좌식 테이블로 되어져 있고요. 치아 일단 메뉴부터.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감자전과 보리밥이라고 동생이 말해주더라고요. 먼저 감자전이 나왔는데요. 보기엔 평범한 감자전인데 뭐 다른 맛이 있을까 하면서 한 입을 먹어봤는데요. 자, 한번 맛을. 쫀득하고 에피타이저로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바삭하면서도 입안에서 감자의 부드러움이 살아있는 맛이었습니다. 보리밥의 기본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제철 나물들과 반찬들. 뭔가 보리밥집이 아닌 한정식집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찬의 종류는 그때그때 다르다고 합니다. 슴슴한 열무김치와 나물 종류도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나물 종류만 10가지는 족히 넘습니다. 왠지 건강해질 듯한 봄나물의 향연.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고기 종류도 나오네요. 고스란 보리밥과 그리고 콩비지. 보기만 해도 찬이 많은데. 뒤이어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합세를 하는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워낙 많은 찬들이 나와 재활용을 한다는 댓글도 많이 봤는데요. 치우실 때 보니까 다 한 군데로 몰아서 치우는 걸 보아하니 재활용 염려는 없는 듯 합니다. 남양주 쪽에 여러 밥집을 다 다녀봤는데요. 가성비로 따지면 김삿갓과 이곳 대청마루가 가장 좋은 듯 합니다. 모든 나물의 간은 그닥 센 편은 아니었고요. 이곳은 반찬집을 따로 운영할 만큼 반찬에 대한 자부심이 확실히 있는 곳이라 평할 수 있겠군요. 도토리묵도 상당히 맛있었는데요. 직접 쑤어서 내어주시는 듯 하고요. 된장찌개는 전형적인 시골 된장의 느낌으로 시래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시래기 된장국 그 맛. 싱싱해 보이는 청양고추. 고추 농사하는 삼촌들이 꼭 이렇게 거꾸로 먹었다. 아, 왜? 응? 농약이 끝으로 떨어지니까. 요즘은 농약을 잘 쓰지 않지만 저는 아직까지 버릇이 됐는지 끝부분은 남겨놓습니다. 한 가지씩 맛을 다 봤으니 이제는 비벼줘야죠. 비벼서 드실 때 구성은 취향껏 드시면 될 듯합니다. 난 이거에다 비벼. 막 비벼!
나물들이 딱 비벼먹기 좋은 구성이었는데요. 과연 맛은? 환상! 콩비지도 고소하면서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었어요. 제육볶음은 보통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맛이었고요. 콩비지도 넣어가지고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맛있어? 이게 뭐지? 이건 동치미 같았는데 맛은 거의 간이 안 되어 있었어요. 뭐지요? 정말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으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얼마나 나왔는지. 총 27,000원.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가지 느낀 단점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아서 드시기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너니? 오늘 대청마루에 한번 와봤는데요. 어땠어요? 여기? 괜찮았어요. 싸니까. 네, 김삿갓도 한번 갔다 왔었잖아요, 저희가. 네. 네, 그곳과 비교를 한다면은? 김삿갓이 좀 더 나는 나았던 것 같아. 가짓수도 많고 딱 얘기를 하자면 여기랑 거기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네. 김삿갓은 반찬들이 이렇게 그냥 밥하고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 많은데 여기는 일단 비벼야 될 만한 반찬들이 나와. 그냥 다 비벼. 그래서 내가 비볐어. 나는 개인적으로 비벼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비볐어. 뭐 그거지 알아야 되니. 제 개인적으로 두 곳 다 방문해봤지만 확실히 이렇다 더 낫다라는 말보다는 대청마루는 9,000원에 15가지의 반찬과 제육볶음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같은 가격에 김삿갓은 고기 반찬이 없습니다. 5,000원을 추가해야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5,000원을 더 주고 김삿갓에서 수육을 같이 먹을 듯 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